밀렸습니다. 강성우 득점! 본인의 장점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도 뭐 공격에서는 약간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서브가 4득점이 있었거든요. 네. 자, 리스본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호위 공격. 브라카운 만듭니다. 일단은 뭐 1대1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모만 선수가 38득점 굉장히 호위 공격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네, 강합니다. 한소진 모마 스파이크 깨끗한 득점. 네. 이렇게 모마 선수를 최대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상체가 약간 들렸습니다. 호위 공격인데요. 그대로 득점하군요. 모마 선수가 세트를 끝냅니다. 백업펀 브라카운 득점. 모마 선수가 이번 시즌의 호위 공격 3위인데요. 49% 정도의 호위 공격 성공률. 하지만 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모마 천이 공격. 네. 예각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단 공격이었기 때문에 여기 각도에 좀 빠지기 어렵겠다 싶은 상황에서도 지금 모마 선수가 깊은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블로킹 두 명 따라붙는데 네. 모마 선수가 뚫었어요. 그러니까 풀스윙을 해야 될 때와 손목만 이용을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마 선수는 배구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예요. 그렇죠. 브로킹 따라갑니다. 아, 득점. 네. 모나 그 스윙 스피드가 빨랐습니다. 자, 좋지 않은 공도 모마 선수가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 공격. 블로킹이에요. 브로킹 득점으로 세트를 끝내는 GS 칼텍스. 살리는 강소희 선수였고요. 왼쪽에 모마. 아, 반대편 시야가 넓어요. 네. 자, 공격에서 1, 2세트는 그래도 잘해줬는데 지금 3세트 들어와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기업은행이고요. 떨어질 때 좀 묵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타 성공!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매치포인트에서 네. 결국 마무리 짓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모마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I feel great. I'm happy about this game. It was hard, but we did it. It's always hard to play against IBK, but they did a great job today, so I'm happy about it. 아, 네, 오늘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IBK 상대로 경기를 할까 해서 힘들었는데 오늘 또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IBK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직전 경기가 도로공사와의 경기였습니다. 도로공사 경기 때는 모마 선수가 조금 그 리듬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리듬을 찾는 그런 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좀 차이가 있었나요? Also, high pass game was totally hard. We fight, we did all we could do. Sometimes it works, sometimes it doesn't work. So we have to focus on what didn't work and work on it. So yeah, that's what we did today. 도로공사 경기를 했을 때도 조금 힘든 감이 있었는데요. 뭐 될 때도 잘 될 때도 있었고 못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오늘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모마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혹시 비법 같은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I just go with all my power. What I have in my head is that I have to kill someone in front of me. So that's it. 뭐 비법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서브를 때리는 거고요. 좀 제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브를 넣습니다. 네. 국내 리그는 처음인데 외국 리그를 계속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리그랑 국내 리그의 차이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 would like to hear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verseas leagues and the V league.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First of all, here, how to say, it's kind of a lot of difference compared to overseas. There is more hard attack and high blocks. Here is kind of a lot of mobility and defense and hard serve. Yeah. Okay. 해외 리그랑 좀 비교를 한다면은 V 리그에서는 좀 더 많은 수비와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비와 서브가 좋고요. 그리고 외국 리그에서는 블로킹이 높고 그리고 공격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자, 모마 선수가 이제 11경기를 국내에서 뛰었고요. 또 배구에 굉장히 간절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V리그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만 어떤 선수로 팬들에게 기억에 남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I want to be the player
that's good for everything. Succeeding in everything that she's doing, like strong, powerful. 네,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대로 잘 되는 네,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아주 멋진 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Thank you.